등기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등기청구권의 성질이 채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소멸시 원리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겠죠? 2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경우 이것도 돈은 안 쳐겠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다시 말하면 합의 해제했다는 이유로 매매가 무효가 되면 등기도 무효니까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다. 5점. 3번 매수인의 매도에 대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라 맞습니다.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저번 주에 했죠? 기억나시죠? 따라서 소멸시 원리지 않는다. 5 맞죠? 4번 그러나 3의 경우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다가 타인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넘겨준 경우에는 그때부터 소멸시가 진행한다. X. 다시 말하면 소극적으로 점유하는 것만 권리의 행사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리를 처분하는 것도 권리의 행사이므로 매수인이 스스로 권리를 처분했다는 이유로 점유를 상실하더라도 소멸시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4번은 먼저 X가 되네요. 5번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후 설정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저당권 설정자도 그 저당권 등기 말소를 고할 수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물권자이어야 하거든요. 그럼 물권이 없는 사람은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이 지문 앞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했다는 말이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은 더 이상 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니니까 돈을 갚았다는 이유로 말소를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겠어요?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따라서 이때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 청구권이다. 오 맞는 질문이죠. 21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죠.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는 첫째 기억할 것은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왜 유효하냐? 이유를 두 가지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은 단속 규정이죠. 따라서 하다가 걸리면 처벌은 맞지만 등기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고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를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따라서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아니죠. 따라서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이 유효한 거죠. 근데 아직 두 번째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됐으면 유효한 건데 안 돼 있을 때는 원칙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꼭 그래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전원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의하지 않고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본질을 보죠. 1번 갑이 신축한 건물을 을이 매수한 후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을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이걸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고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 일종입니다. 유효하다. 오 맞네요. 아 그죠? 아 예외를 안 했네. 그죠? 다만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죠. 아이고 예외적으로 무효인 경우가 있다. 언제 무효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무효입니다. 따라서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가 갑에서 을에서 병으로 매도되고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더라도 병이 자신과 갑을 매매 당사자라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병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옵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무효입니다. 3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을 최후 매수인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전원의 합의가 없는 경우 병은 갑에 대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오죠. 직접 이전 등기 해달라고 청구하려면 전원의 합의가 필요하죠. 4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을 최후 매수인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 을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갑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한다. X죠. 아무리 중간 생략 등기가 난 합의가 있더라도 돈 안 주면 누가 이전 등기를 해주겠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도인 갑 중간 매수인을 채무 있은 병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전원 합의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잃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전히 병은 을을 대의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2번입니다. 물권의 변동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 답만 보면 될 것 같은데요. 4번 원인 행위의 무효로 물권이 복귀되는 경우에 말소 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 등기를 하면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X죠. 원래 말소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FM이지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 청구라고 하고요.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3번입니다. 다음 중 틀린 것은인데 1번이 답이에요. 요 가등기에서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물권 취득 시기는 언제죠? 본 등기한 때죠. 다시 말하면 물권 취득 시기가 가등기한 때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소급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1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된 경우 권리 변동 시기는 가등기 시점으로 소급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까지 끊어보면 자 이런 얘기죠. 또 나왔는데 자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요. 매매가 무효하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예요. 그럼 갑은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FM이고 요 말소 등기 청구권은 물권 청구권인데 꼭 말소 등기만 청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청구할 수도 있죠?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걸 우리가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이전 등기라고 하고요. 따라서 계속 보시면 진정한 등기 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 등기 명의를 상대로 그 등기를 말소를 구하는 외에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가등기상의 권리 이전도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에 의해서도 가능하고요. 4번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일 뿐 효력 종속 요건은 아니므로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 말소 회복 등기라면 종전의 순위가 보유한다라는 말은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는 말은 물권이 뭐 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소멸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5번 등기하여 등기 명의자는 권리적법이 추정된다. 맞네요. 답은 1번이죠. 넘기셔가지고 24번이죠. 등기의 추정료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판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X죠.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무엇도 인정되지 않죠? 추정료도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2번은 맞죠. 왜냐하면 요 세 가지의 추종은 제3자에게 추종될 뿐만 아니라 전 권리자에게도 추종된다는 말은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추용은 권리 변동 후 당사자에게도 미친다. 오, 맞는 질문이죠. 3번. 적법한 등 권리 없이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등기로 인한 불이익을 발생할 경우 스스로 적법한 권리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맞나요? 다시 말하면 등기를 하고 있으면 적법한 권리자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이 적법한 권리자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적법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줘야 된다는 얘기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전 등기 명의인이 직접 처분 행위를 하지 않냐고 제3자가 등기서를 위조하여 처분하는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도 그 제3자는 정당한 대리인으로서 현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자, 이건 뭐냐면 등기 원인의 적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이 되고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매매면 매매가 유효하면 뭐가 돼요?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매매가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그 매매 계약이 유효하려면 그 사람에게 뭐가 존재해야 돼요?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니까 대리권의 존재도 뭐가 되냐면 추정이 되기 때문에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판례에 가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보자고요. 근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적법한 근저당권자임이 뭐 돼요? 추정될 거고 근저당권의 원인도 추정이 되겠죠? 저당권이 있으려면 그 원인으로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오, 맞는 질문이 되겠죠. 답은 1번입니다. 25번입니다. 2012년 5월 6일 갑은 을과 을 소유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하였고 을은 2013년 3월 8일 병에게 그 건물의 양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 단순한 사례지만 요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옆에다가 좀 메모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맨 앞으로 갑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병 앞으로 뭐가 되어 있죠?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요것만 메모해 놓으시면은 실제로 가등기 관한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계속 보시면 갑은 2013년 7월 7일 아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을이 소유자고 갑이 뭐죠? 가등기자죠. 그죠? 그죠? 을이 소유자고 가등기가 갑 앞으로 됐고 병 앞으로 뭐가 됐죠? 소유권 등기 됐죠? 그 다음에 갑은 2014년 7월 7일 본등기를 하려고 한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갑은 등기 의무자인 을에게 본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맞나요?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죠? 가등기 당시 소유자니까 가등기할 당시 소유자는 누구한테요? 을에게 청구해야 되는 거죠. 2번. 갑의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 아무런 실체법상 효력이 없다. 맞나요? 맞죠.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3번. 갑의 본등기를 등기소에 신청하면 병의 등기는 등기공무원이 직권 말소해야 한다. 맞죠. 가등기 기한 본등기 이루어지면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뭐하죠? 말소하죠. 4번. 갑이 본등기라면 갑은 2012년 5월 6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된다. X죠. 뭐가 소급되진 않죠? 물권 취득 시기. 물권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항상 본등기한 때지. 가등기한 때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갑은 가등 긴 채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입니다. 4번. 4번이죠. 26번입니다. 가등기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하려면 권리자는 현재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 X. 가등기 당시 소유자가 물권 청구권의 상대방이죠. 2번.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행한 경우 물권 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한다. X. 물권 취득 시기는 항상 뭐죠? 본등기한 때죠. 3번.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보존할 청구권이 존재하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X입니다. 가등기는 결국은 본등기를 하기 위한 것이니까 본등기 할 수 있는 경우에만 뭐 할 수 있는 거죠? 가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4번.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존해야 할 일정한 청구권의 존재가 추정된다. X입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죠. 5번.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존되는 등기청구권을 양수하면서 그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에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쭉 넘어가는데 가등기된 권리도 재산권이니까요. 양도할 수도 있고요. 또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답은 5번이죠. 27번입니다. 자, 선의취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선의취득은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의 원칙이고 목적은 무엇을 위한 거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동산 카메라를 을에게 빌려줬어요. 그래서 을이 카메라를 점유하고 있지만 빌린 카메라, 직카메라가 아니잖아요. 무권리자인데도 불구하고 병한테 팔아먹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양도인이라고 하고요. 병을 우리가 뭐죠? 양수인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을이 병에게 인도를 해줘서 병이 점유를 취득했고요. 병의 점유가 만약에 선의이고 평온하고 공연하고 무과실이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선의 취득이라고 하고요. 일단 요건인데 요 양도인 을은 무권리자지만 반드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양수인도 을로부터 인도받아서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인도 방법 중에 뭐는 안 되죠? 점유 계정은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점유 계정 방법을 통해서 인도받아도 뭐 할 수 없어요? 선의 취득할 수가 없고요. 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매매와 같은 뭐가 존재해야 되냐면 거래가 존재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선의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고요. 이 거래는 아무런 흠이 없는 뭐 해야 돼요? 유효한 거래해야 한다. 왜냐하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요. 또 양수인은 인도받아 점유를 취득하는데 선의 평온 공유는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무과실은 추정받지 않으니까 스스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빌린 물건을 팔아먹었다고 했죠. 이런 걸 우리가 뭐죠? 횡령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훔쳐서 팔아먹었으면 어떡할 거냐? 도품인 거죠. 아니면 주워서 팔아먹었으면 어떡할 거니까? 유실물이죠. 요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선의 취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는 갑은 병에게 2년 내에는 뭐 할 수 있죠?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죠. 언제부터 2년 내입니까? 도난당한 날 또는 유실한 때부터 몇 년 내에요? 2년 내에는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하고요. 또 도품 유실물이나 아니고 반환 청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가를 변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만약에 병이 그 물건을 구입한 곳이 믿을 만한 곳이었어요. 공개 시장에서 구입하거나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했거나 또는 경매로 구입한 경우에는 갑이 병에게 도품 유실물이라는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려면 대가를 변상해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죠. 아, 왜 이렇게 옹색하게 적어놨죠? 자, 보죠. 1번. 도품 유실물에 대하여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2년을 경과한 때는 취득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겠죠. 왜냐하면 2년이 지나게 되면 갑은 병에게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2번 선의 취득은 거래에 의한 동산 취득에 관한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경매에 의한 경우에도 적용이 있는가에 대해 다툼이 있지만 판례는 경매의 경우에도 적용이 없는 것으로 하고 있다. X입니다. 1번 X지. 죄송합니다. 지금 다시 할게요. 다시 헷갈렸네, 그죠? 다시 한번 할게요. 자, 2년 내에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반환 청구하는데 우리 통솔 어떻게 하냐면 도품 유실물도 일단 뭐 하죠? 선의 취득한다는 말은 요건을 갖추게 되면 병이 뭘 갖냐면 소유권을 가져요. 다만 병이 소유자지만 민법의 특별 규정에 의해서 갑은 을에게 병에게 2년 내에는 뭐 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2년이 지나야 비로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받아서 점유를 취득하는 순간 일단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데 다만 갑이 병에게 2년 동안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1번 2년을 경과한 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2번. 자, 선의 취득은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니까 유효한 거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거래 우리 판례는 경매도 포함시킵니다. 여기 민법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에는 대가 변상해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 법이 경매로 취득한 사람에게도 뭘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선의 취득을 인정하겠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2번은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3번 무권 대리인이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권한이 없는 자가 한 것이지만 이 경우 선의 취득을 인정하면 무권 대리 제도가 무의미하게 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선의 취득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맞죠? 다시 말하면 대리인이라고 현명하면서 팔아먹었으면 그것은 무권 대리지 뭐가 아니죠? 선의 취득이 아닙니다. 답은 3번이죠. 4번 선박은 민법상 동산이므로 원칙적으로 선의 취득의 목적이 된다. X예요. 자, 왜 그러냐면 선의 취득은 동산의 점유에 관한 공신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산 중에서도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하는 동산에 대해서만 선의 취득이 인정돼요. 동산 중에서도 등기나 등록을 하는 동산의 경우에는 뭐가 인정되지 않습니까? 선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고요. 선박은 등기라거든요. 따라서 4번은 X죠. 5번 동산을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 취득의 적용은 없지만 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선의 취득의 적용이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선의 취득이 이루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거래가. 근데 상속은 뭐가 아닙니까?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받은 사람은 뭐 할 수 없습니까? 선의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3번이 답이 되네요. 28번입니다.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 을은 갑의 노트북을 훔쳤어요. 그럼 훔쳤으니까 뭐죠? 도품이죠. 도품. 자신의 가게에서 병에게 50만을 팔고 넘겨줬어요. 자, 그러면 도품이니까 병이 선의 취득하다 하더라도 2년 내는 갑이 뭐 할 수 있어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요 을이 누구냐면 중고 노트북 판매 상인이죠. 따라서 병은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것이니까 갑이 병에게 도품이란 이유로 2년 내에 반환 청구하려면 뭘 해줘야 되죠? 대가 변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1번. 병이 훔친 노트북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 병은 선의 취득하지 못한다. 5죠. 왜냐하면 선의 취득하려면 선이고 무과실이 되니까요. 2번. 병이 선의 취득이 성립하려면 을과 병사의 매매가 유효하여야 한다. 5죠. 답은 2번이고. 3번. 갑은 을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맞겠죠. 지금 갑의 입장에서 을은 훔칠 물건을 팔아먹은 놈이니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50만 원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4번. 병이 선의 취득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갑은 도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병에 대하여 노트북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왜요? 도품이니까요. 5번.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례 따라 병이 갑에게 노트북을 반환하는 경우 병은 갑에게 대가 변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X점. 다시 말하면 도품 유실물인 경우에 동종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뭘 해줘야 됩니까? 대가 변상을 해줘야 돼. 답은 뭐죠? 5번이죠. 29번입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건의 소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이런 것도 옆에다가 이제 혼동의 경우에는 좀 메모를 하시는 게 좋아요. 보시면 갑토지의 저당권을 가진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뭐죠? 저당권이고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저당권을 혼동으로 소멸해야 되므로 그 저당권을 소멸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이번 갑토지 A가 1번 저당권, B가 2번 저당권이죠. 그러면 A가 1번 저당권이 있고 B가 2번 저당권이 있으니까 만약에 A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A의 저당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B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B의 저당권은 자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죠. 왜요? 얘보다 후순위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B가 갑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B의 2번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동시에 그 지상권의 저당권이죠. 자, 이거는 지금 보시면 지상권이 있고 지상권의 저당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상권도 저당권도 한 사람에게 넘어간다면 굳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은 소멸돼야 되니까 저당권 혼도로 소멸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4번. 갑토지 지상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자,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지상권이고 중복해서 뭘 갖게 됐죠? 소유권. 그럼 이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혼도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데 계속 보시면 그 지상권이 타인의 저당권의 목적으로 되었을 때 요 지상권에 뭐가 설정되어 있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죠.
따라서 혼동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면 소멸되지 않으므로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지역권자가 승역제 지역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뭐죠? 지역권.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 지역권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소멸돼야 되겠죠. 5번은 맞는 질문. 답은 뭐죠? 2번입니다. 30번입니다. 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아이, 밑줄이 없어졌네.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 그 밑줄부터 먼저 쳐볼까요? 1번은 지상권에다가 밑줄 치면 되겠죠. 그죠? 지상권. 그 다음에 2번에는 저당권에다가 밑줄 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도 뭐죠? 저당권에다가 밑줄을 치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지상권인가요? 그죠. 지상권. 지상권에다 밑줄을 치면 되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죠? 임차권에다 밑줄을 치면 되겠죠.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1번은 지상권, 2번은 저당권, 3번은 저당권, 4번은 지상권, 5번은 뭐죠? 임차권입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 혼동으로 인해 밑줄 친 권리가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경우는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1번이 답인 것 같으면 밑에 걸 안 보고 넘어가면 마치는데, 왠지 막 찜찜하니까 밑에 거 보다가 뭐죠? 틀리는 경우죠. 지상권자가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단독 선택했어요. 그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는 지상권이고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가지니까 지상권은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므로 1번이 뭐죠? 답인 거죠. 답은 너무 쉬워요. 2번, 저당권의 목적물을 저당권자가 매수했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저당권자가 만약에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저당권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 매매 계약이 원인무효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취득하지 못한 거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거죠. 따라서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가압류. 그러면 순서가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나서 뭐가 이루어졌죠? 가압류가 이루어졌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저당권자가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되더라도 이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요. 4번, 갑의 지상권에 대해 1번 저당권, 을이 병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한 후 을이 그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죄송합니다. 4번은 지상권이 밑줄 치는 게 아니라 저당권, 1번 저당권에 대해 밑줄 쳐야 되는구나. 밑줄 칠 게 뭐죠? 1번 저당권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순위 뭐죠?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이 저당권자가 중복해서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1번 저당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겠죠. 왜요?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 있으니까. 그래서 4번 지문은 1번 저당권을 미칠 줄 알죠. 5번,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및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권리는 주택 임차권이고요. 중복해서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주택 임차권도 혼동으로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다음에 그 주택에 제3자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말은 주택 임차권보다 후순위 뭐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저당권이. 따라서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어요?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주택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죠. 31번입니다.
다음 중 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에 대하여 틀린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1번 기억, 강어권 또는 점유권이 토지 소유권과 함께 동일인에게 기속되더라도 강어권 또는 점유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옵니다. 권리 성질상 강어권, 점유권은 혼동되지 않는 권리죠. 니은번 소멸시효와 권리의 포기 등은 혼동과 같이 물권에 공통되는 소멸 원인이 된다. 맞겠죠? 다 물권의 소멸 원인이죠. 디귿번 갑이 을의 토지 외 선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병이 그 토지 외 후순위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갑이 을을 상속하였다면 갑의 선순위 저당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X입니다. 요 31번 문제는 요 디귿 지문 때문에 넣어놨는데 만약에 제가 설명을 드렸더니 헷갈린다면 31번은 뭐죠? 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주택관리사 시험에서 30번 정도까지만 난이도고요. 31번의 디귿은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안 내요. 잘 안 내는데 혹시나 싶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헷갈리면 디귿은 뭐에 듣는 순간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2순위가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중복해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면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있으니까 갑의 저당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요 소유권의 취득 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요 저당권은 소멸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소유권을 상속받았다는 말은 이 인간이 아버지한테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저당권의 근거로서 뭘 갖고 있어요?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을. 문제는 상속을 받으면 모든 권리의 의무가 싹을 다 넘어오니까 무엇도 넘어오냐면 채무도 상속이 돼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내가 1억을 받을 뭐가 있었어요? 채권이 있었는데 상속을 받으면 무엇도요? 아버지의 채무도 뭐죠? 상속이 되니까 이게 뭐가 돼버려요? 쌤쌤이 돼버려가지고 요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에 채권이 뭐가 돼버려요? 소멸돼버리고요. 따라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부정성 때문에 저당권은 뭐가 돼버려요? 소멸돼버려요. 뭐가 있더라도요? 후순위 저당권이 있더라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당권이 설정되고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는데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저당권은 혼도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지만 만약에 소유권 취득 원인이 상속이라면 요 저당권은 후순위 권리가 있더라도 소멸이 됩니다. 왜냐하면 상속은 채권뿐만 아니라 무엇도 상속시켜요? 채무도 상속시키기 때문에 상속받는 순간 소유권도 넘어오고 채무도 넘어오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되고요. 따라서 저당권은 후순위 권리가 있더라도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헷갈려 그러면 모르셔도 된다. 그죠? 조금 나올 가능성이 있긴 했기 때문에 넣었긴 했지만 조금 지엽적인 것 같아요. 1번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 근저당권을 혼동에 소멸하고 혼동에 의한 물권 소멸 효과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뒤 그 소유권 취득이 무효인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소유권 취득 못한 거죠? 소유권 취득 못했으니까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부활하지 않는다. X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 리을에서 1번이 답입니다. 미음번 갑에 대한 을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갑의 병의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정이 그 토지의 지상권을 무가 임차권을 취득 등기 경료하였다. 이 이후 병이 토지를 을이 상속한 경우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디귿 리을에서 1번이 답이고 디귿이 헷갈린다면 기억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점유권이 나오는데 시작하는 거니까 좀 쉬었다가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